간단하게 그려볼게요. 얘를 X축, 그 다음에 Y축, 보물선, 초점, 준선. Y제곱이 AX니까 초점 좌표는 4분의 A라고 볼 수가 있고, 그 다음 준선 L. 보물선 위의 점에서 Q에 대해서 이 점이 F고요. 얘가 P. Q는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. 이 정도 볼게요. Q. 그럴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야기인데, 우선은 PF가 여기가 5라는 힌트가 있습니다. 얘가 5다라는 거. 아마 항상 준선까지 힌트랑 같겠죠? 뭐, 지금 삼각형은, 얘는 삼각형이 포함 안 되니까 일단 얘를 5라고 적을게요. 이 전체는 5가 됩니다. 그러면 삼각형은 Q랑 이루어진 PQF. 무게중심이 어딘가 모르겠다. 이 정도. 이 정도가 T다. 이렇게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가 4분의 2,0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4분의 A라는 이야기고, 여기 전체 길이가 5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5라는 것은 4분의 A를 뺀 여기서까지는 5에서 4분의 A를 한 거다라는 게 P점 X 좌표를 알려주는 거겠죠. P점을 5-4분의 A. Y를 여기에서 구하려 그러면 루트 나와서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얘는 잠시 그냥 Y1이다 이렇게 두겠습니다.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역시나 여기서 길이가 4분의 A였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A, Y 좌표는 정보가 없으니까 Y2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. 그러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? 무게중심은 얘랑 X, 얘를 다 대야 되겠죠? 요거 요거 다 하면 서로 없어지고 얘만 남겠네. Y 좌표는 두 개나 모르니까 무게중심 좌표가 1, 루트 6에서 X만 한번 따져볼게요. 무게중심의 X 좌표는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 더하기 5 마이너스 4분의 A를 즉 3으로 나눈 게 1이다 이런 의미니까, 얘 없애고 3을 넘기고 3을 빼버리고 넘기면 2 마이너스 4분의 A는 0이다. 맞죠? A는 8이다. A가 8이라는 말은 보물선식이 Y제곱은 8X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이제 알게 됐죠. 8이니까 2를 뺐으니까 여기 X좌표가 3입니다. 여기에 X에다가 3 대입하면 24가 되어서 Y1이 루트 24, 2루트 6.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2루트 6이 되겠다. 하는 김에 Y2까지. Y2는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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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루트 6이 나왔다 그래요. 무게중심의 Y 좌표는 0 더하기 Y2 더하기 Y1은 2루트 6. 얘를 3으로 나누었더니 루트 6이 되었다. 그래서 Y2는 루트 6. 얘가 루트 6이다. 요는 마이너스 2죠. QF. 요거 요거 물어보네. 요 가로의 길이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고, 여기는 루트 6이 됨을 알게 되었고, 그래서 QF는 피타 쓰면 16에다가 6 더하니까
22지 뭘. 그래서 4랑 루트 기타 쓰면 QF는